네,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담 주제는 리쇼어링입니다. 이 리쇼어링은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공정을 스마트화하면서 노동 의존도를 줄이게 되고 또 정부도 세금 감면과 같은 적극적인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리쇼어링이 이제는 세계 산업의 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고용을 늘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점에서 리쇼어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고 실제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리쇼어링 성과가 2019년 이후 그 증가세가 주춤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리쇼어링을 위한 이 좋은 기술적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진의 원인 다른 데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오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환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리쇼어링이 화두가 됐던 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쇼어링이 하나의 결과물로서 좀 시대적 화두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리쇼어링이라는 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고 우리나라 자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좋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무역 환경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무역 환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도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117건이었는데 해마다 증가를 해서 10년 새 지금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 수입 규제는 이제 반덤핑이라든가 상계 관세,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가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대부분 이제 반덤핑이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이제 이렇게 수입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대부분의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이제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이제 수입 규제를 이제 강화를 하고 있고,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의 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혁명 이런 이제 4차 산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하나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자유무역주의 혹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이런 기치를 내걸긴 했지만 실제 하는 행동들을 보면 역시 자국 보호 무역주의에 기반한 그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예, 맞습니다. 부담되고 걱정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게 사실이죠. 지금 뭐 과거에 보면 이제 그 해외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이제 그 개도국들의 낮은 노동 임금이나 값싼 노동력, 네.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로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제조업에 이제 혁신이 일어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생산 비용 단가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에 있을 이제 이유들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고 이런 이제 경우에 특히 더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부분에 보면 이제 미국이나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실은 기술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들에서 이런 이제 리쇼어링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R&D GDP 차지는 R&D 비중도 이제 일본이 거의 뭐 5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독일이 네. 7위, 뭐 미국이 9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허 기술 중에서도 고위 기술 비중이 이제 높은 나라들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이제 R&D 비중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고위 기술 비중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이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치로 좀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뭐 보고서에 기반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리쇼어링 기업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예.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95개였는데 2018년에 886개로 예, 리쇼어링 기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예. 있군요. 아, 실제로 예. 성과로도 많이 나타났네요, 정말로.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이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네. 대중국 압박 정책으로 인해서 탈중국 현상이 이제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노동 비용이 상당히 비싸져 왔어요. 그리고 이제 노사 분규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한 상당히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들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미국으로 이제 리턴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짚어보죠. 우리 기업들한테 의사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당장 국내로 돌아올 의향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비용 문제, 규제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즉 리쇼어링 효과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리쇼어링을 위한 이제 보조금이라 이런 지원 정책을 하더라도 국내로 리턴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해외에서도 그렇게 성공을 못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인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턴을 해서라도 이제 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2014년부터 한 6년간 복귀한 기업이 한 77개 정도 달하는데 네. 그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이 한 44개에 불과하고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제 이익을 내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를 감면받는 기업들은 15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리턴하는 기업들이 한계 기업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이 첨단 기업, 첨단 산업, 고부가치 산업들이 리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산업이 리턴을 하게 되면 공급 사슬 자체를 이제 많이 확장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연관 관계된 이제 산업들에 대한 고용 효과도 상당히 크고 이런 이제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감으로써 하청 기업들이 같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현 정부 들어서만 해도 8,600개 가량의 이제 규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아무리 지원 정책을 한다면서도 최근에 이제 뭐 기업 규제 3법이라든가 중대재해 처벌법 그다음에 노동조합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사실 자꾸 이런 가치 사슬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못 오게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있던 기업들이 나가게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창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활발하게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의 그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리쇼어링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 기업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누가 오려고 하겠냐, 돌아오려고 하겠냐 이런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뭐 어떻게 보면 이 의견이 뭐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위원님의 의견과 뭐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리쇼어링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수 경기라든지 우리의 고용 창출 능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잠재적인 성장률 이런 데에도 다 도움이 되고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보면은 탈중국화 현상,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데서 나온 기업들을 자국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거를 재구조화하는 현상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그런 이제 지금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이제 그 정책의 일환으로 트럼프도 그랬지만 바이든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던가 짓고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미국 기업들과 상하층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바이 아메리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미국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재구조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 LG, 뭐 SK, 현대, 뭐 기아차 할 것도 없이 이제 모두 자꾸 이제 미국에 가서 공정을 짓겠다는 걸 이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미국이 강하게 지금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구조하는 노력, 경쟁을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을 자꾸 해외로 내몰고 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구조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저희가 여러 제반 환경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내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이 경제 효과를 봤더니 현지 공장 건설에서만 지역 사회에 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이 파운드리 공장을 우리나라 국내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10조 원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순 논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리쇼어링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그 삼성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간 산업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산업 전후방 효과가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고용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된 고용된 인원만 해도 8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연간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 환경이 좋고 여기서 이제 어떤 가치 사슬을 형성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사실 그만한 돈을 우리 국내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산업형과 연관 효과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고용 네.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삼성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 하는 거 미국에 이제 진출하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놓고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호적인 환경을 더 조성을 해 줬었다면 그 미국이 삼성이 국내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승자 독식 사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스타 이제 경제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네. 보면 선도적 위치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상당 이제 그 선도적 가기 위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투자 환경이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나가면 우르르 이제 하천 기업들이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는 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는 왜 리쇼어링 효과가 적을까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들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고 네. 계십니다. 반기업적 정서, 반기업 정책의 열을 올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인천 남동공단 얘기를 해주시네요. 한번 가보라고요. 가동률 떨어져 있고 공장 임대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다라고. 그만큼 우리 산업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더 중요하고 주목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뭘 바꿔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예,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제 인수 합병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것은 10년 전부터도 이제 불확실하고 위험성이 높지만 그 분야에 이제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데 이제 상당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은 상당히 초인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전히 사류에 머물고 있는 정치나 관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 같은 거를 화수분으로 생각하고 표에 도움만 된다면 무조건 쓰고 있고 또 반기업 정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기대해서 기업을 옥죄는 이 반기업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국내에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국내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럴 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나 그다음에 관료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은 기업이 할 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공기업들이 할 때는 새로운 거를 부를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국가가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네. 이제 규제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혁파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제시해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인 접근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본다면 리쇼어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경엽 선임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